안녕하십니까, 엄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호두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호두나무 옮겨 심으실 때 또는 묘목을 구입해서 심으실 때 주의할 점. 뭐저이 노하우니까 어디까지나 제 말은 참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참고 사항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요약하셔서 묘목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호두나무는 제가 작년에 씨를 발화해서 이렇게 묘목으로 키운 겁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그때 했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자, 풀을 매주고 안 매주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역시나 이 통이라도 있는 애들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땅에다 그냥 막 씨만 박아내는 애들 보다는 컸는 게 훨씬 달라요. 자, 이 거름은 제가 엄나무 거름을 얼마 전에 주면서 남은 걸 뿌려둔 겁니다. 또요 자리에 다른 걸 해야 되니까 호두든 뭐 다른 뿌리 삽목이든 키워야 하니까 한번 나무가 이렇게 뿌려주었습니다. 얘들은 실을 심고 그냥 계속 둔 거예요. 두고 관찰하고 키웠는데 이 정도 컸습니다. 사람이 손이 좀더 가면은 씨 발아도 잘 된다는 걸 작년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두를 오늘 제가 이걸 캐서 옮겨 심을 건데, 여러분들 이 옮겨 심을 때잘 생각하세요. 제가 잘 생각하라는 건 나무가 자라서 우리가 이제 호두를 땄을 때, 딸 때, 그럴 때를 생각하고 심으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호두를 심는데, 자, 옆에 지금 여기 보시면 도랑이 보이시죠? 도랑이. 저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도랑입니다. 자, 이런 도랑이 있고, 자, 요렇게 터가 있다 했다. 이런 곳에 엄나무를 심으시면 안 돼요. 아, 엄나무란다. 죄송합니다. 제가 엄나무 농원을 하다 보니까 늘 엄나무가 입에 배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가급적이면 호두나무를 심지 마세요. 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수확할 때 상당히 죽기가 힘듭니다. 이 골짜기 안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고 주우려면은, 그럼 뭐 관리하면 되지. 초기를 돌려서 풀을 관리하기도 골짜기가 작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차라리 이런 위에 비탈에 저 지금 저기 보이시는 밤나무, 저런 게 낫겠죠. 오히려 골짜기 요 거랑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밤나무 출발 지점부터 이렇게 이제 고랑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쪽으로, 이 밤나무 좌측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밤송이가 이렇게 떨어져도 죽기가 편하겠죠? 반면에 이 밑으로 이제 골짜기 이런 애들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자, 심으실 때 항상 생각하시고 이 수확을 생각하고 심어야 됩니다. 그냥 벌로 막 심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길이 나 있고, 예전 영상이 있겠지만, 자, 호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와이어가 있는데, 이 와이어가 저기 지금 강아지 집을 통과해서 한참 더 올라갑니다. 얘가 왔다 갔다만 해줘도 풀이 안 나요. 자, 이 와이어가 있는 길과 없는 아랫길 비교해 보십시오. 자, 여기 엄나무를 길가에 이렇게 심어 놨어요, 제가. 양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심어 뒀는데, 이
진짜 와이어 이거 하나에 강아지 이 목줄 이 와이어가 왔다 갔다 하면 쓰는 것만 해도 풀이 안 납니다. 풀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집앞값 합니다. 자, 여기 호두나무를 심는다고 하셔도 요런 곳에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곳에. 자, 요거는 뭐 어디까지나 지극히 저만의 방식입니다. 제 생각인데 나무가 호두나무가 어느 순간 이 밤나무처럼 이렇게 자랐을 때 자, 이 관리를 안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관리를 하면 이제 옆으로 퍼지겠죠. 자, 차가 다녀야 돼요. 차가 다녀야 수확할 때 우리가 담는다든가 또 차에 짐칸에 올라섰을 때 그 활용을 해서 더 높은 곳에 있는 호두라든가 밤이라든가 뭐 엄나무 여러가지 우리가 채취하는 모든 것을 더 수월하게 딸 수가 있어요. 더 수월하게 이렇게 따고 안전하게 또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보통 이렇게 산에 다 벌목하셔가지고 이제 호두나무를 심으시는데 이게 만약에 다 호두나무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채취해서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딸 때 잘못하면은 사다리 받치고 위에 거 털다가 큰일 납니다. 나무에 올라가도 큰일 나지만 나무에 올라가서 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사다리를 활용해서 따는 거예요. 이 터는 힘에 자기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제일 농민들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과수농가에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사과농가나 이런데. 자, 여러분들 산에 심으실 때 또는 뭐 밭이든 어디든 간에 어디 심으실 때가 아니라 유실수라든가 이런 약용수를 심으실 때는 멀리 보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잘못하면 인건비 안 나와요. 나무가 저희보다 오래 삽니다. 보통 지금 이 임업인이라든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퇴직하시고 60대 그리고 뭐 50대 후반 가장 많이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남자는 늙으면 고집만 세지고 또 그거 보고 있으면 욕심만 생깁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밤나무 20년 뒤에 저도 60대예요. 누가 안 도와줍니다. 도와줄 거라고는 장비뿐입니다. 장비 아니면 나누세요. 나눔 와서 채취해 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여기 이 밤나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냥 산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애들인데 저기 위에 달려도 따기도 힘들고 이런 경우에요. 배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채취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중간쯤에 이제 줄을 묶고 차가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예. 뭐 트랙터라든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걸어놓고 털어요. 방방방방방방 이래서 아니면 못 딸 경우에는 없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괜히 그 몇 개 따먹으려다가 큰일 나요. 자, 오늘은 나무를 심으실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고랑을 피하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라도 더 심으려다가 결국에는 10번 더 고생하고 인건비 안 나와요. 자, 이런 고랑을 피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여기가 나무가 자랐을 때 4, 5년 뒤에나 뭐 10년 뒤에 가지가 뻗는 걸 생각했을 때 털면 이런 연못에 빠지겠다.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것에 빠지겠다. 길가다 이걸 이제 길에 심어 놓으면 여기 차가 올라오는 길인데 터널처럼 되겠죠. 자, 가지의 일부는 이쪽으로 가겠지만 가지의 일부는 길가에 그럼 털면 길로 떨어진다. 이런 데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괜히 차 올라오는 것도 맞고 와 밟으면 되니 안 되니 여기는 뭐 사유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녹록길 가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냥 가정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호두가 여기에 막 떨어져요.
그걸 차 타고 지나가는 바른 사람한테 화내면은 황당하겠죠, 그 사람은. 우리 농촌에서 그래서 많이 싸우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심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길도 더러워요, 그렇게 되면.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